된 것 같은데. 아,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지금 가로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 보여요? 그러니까 가로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세로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나? 잠깐만. 자, 일단 아 이거 나 라이브 진짜 이게 너무 어색한데 잠깐만요. 화면을 돌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퍼주니어의 14주년. 네. 이제 뭘 하면 되죠? 약속대로, 제가 오늘 그 필라테스 하고, 아, 근데 필라테스가 끝났는데,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운동까지 하고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뭔가 아쉬울 때, 그냥 들어가기 아쉬울 때, 뭔가 오늘 부지런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면 좋겠다 해서 운동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씻고 자기 전에 이렇게. 아니, 잘 시간은 아닌데 너무 일찍이죠, 지금 9시 40분이면. 근데 사실 그 일본에서 3일 동안 콘서트를 해서 그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자려고. 네. 아, 머리가 이제 돌아왔죠, 다시 제 원래 머리로. 그 테니스 공을 보내드리고 까만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트리트먼트도 했어요.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요. 그쵸? 네. 자, 이게 아까 채팅을 그 릴레이 채팅을 했는데 그 멤버들 이제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저는 3시에 했죠. 네, 3시에 하고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총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네, 원래는 2시간을 좀 채워서 하고 싶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30분을 아니구나 1시간을 버렸나? 뭐 아무튼 좀 시간을 좀 버리고 그리고 조금 더 하다가 재밌었습니다. 네. 저 심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렇게 채팅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니 그 채팅 아까 그 채팅 그게 글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천천히 저 충분히 너무 잘 읽을 수 있게 올라가는데 원래 이런 건가?
아까 왜 그랬지? 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아까 내가 진짜 눈이 너무 아팠어. 네. 아크 사양 까무, 아크 진타 까무, 사양. 플리즈 브링 더 슈퍼쇼 8 요 아르헨티나. 가고 싶죠. 예. 또 남미에 계신 우리 팬분들도 지금 슈퍼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회사랑 좀더 얘기해 봐야겠지만, 뭐꼭 여러분을 만나러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빠까빠 슈퍼쇼 인 런던 플리즈. 마카오, 뭐 여기저기 지금 그쵸. 이제 저희 슈퍼쇼 8이 이제 투어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서 여기 이렇게 좀 와달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번 투어로 여러분을 아주 많이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잠옷 시리즈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네. 잘 때는 잠옷 입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잠옷 안 입고 자고요. 여름에는 저 그냥 티셔츠 하나만. 그 팬티랑 여름엔 그렇게 약간 조금 이제 뭐 가을이나 이제 그때쯤부터 이렇게 잠옷을 입습니다.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TMI? 오, 여러분, 저도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짠. 꽃신 목걸이죠, 꽃신 목걸이. 예. 네. 이번 슈퍼쇼 8의 굿즈로 제작됐던 이 꽃신 목걸이. 여기 꽃신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저희 그 군대 다녀온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걸 꼭 군번줄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굿즈로 나왔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요거 제가 원래는, 아,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 어디였지? 여기 이게 그 꽃신 그림이 이렇게 진짜 너무 어설프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그냥 그 굿즈 제작팀에 그 집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 대충 그렸다기보다는 아무튼 제가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되게 예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작을 그냥 그 그림 그대로 따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마 팬분들께서는 이거를 더 좋아하실 거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그러니 이거 너무 그림이 이상한데 어설픈데, 자 그래서 이거 그림 잠깐 원본이 있을 텐데 기다려 봐봐요. 연출할 때 쓰는 파일과 노트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좀 적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이 뭐야. 죄송해요. 이동현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래, 라이브 하고 있다고 끊으라 그랬어요. 다시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진짜 제가, 야, 이걸 쓸 줄은 몰랐네. 여기. 이게 참, 이게 최종본인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막 그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그려서 보내줬는데 뭐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야 이동현 뭐야 너 나가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라이브 방해하지 마 나가 네, 그 꼬신 그림입니다, 저게. 원본. 그리고 이건 뭐지? 슈퍼쇼? 무대 도면이랑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파일. 어, 여기도 있다! 아, 이거, 이게 최종인가? 내가 이렇게 뒤에다. 아무튼. 아 나가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나가라고 너 방해하지 말고 자 아무튼 어 잠깐만 그거 오늘 해도 되나? 아니 이거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저희 맞나? 오늘이 맞나? 오, 저희 그 슈퍼주니어 9집 앨범 그 뭐라 그래? 한정판이라 그러나? 그 타임라인 버전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오늘 나온 건가? 그게 아직 안 나온 건가? 회사에서 오늘 보내줬는데 이거 언박싱 같은 그런 거 해볼까요? 앨범 리뷰? 스페셜? 스페셜 앨범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회사에서 보내줬습니다. 타임라인 타임라인 슈퍼주니어 SJ의 새로운 로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의 로고를 더 좋아합니다 이 로고도 뭐 괜찮은데요 자 아 스페셜 버전이네 자 여기 써있네요 조그맣게 슈퍼주니어 9집 앨범 스페셜 버전 타임라인 이거 아직 안 팔아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아 빨리 말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우리 한국 엘프들 말 좀 해봐봐요. 배송은 시작됐어요? 아직 배송 중이라고. 그럼 이걸 아직 받은 사람은 없는 거네? 이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말해. 살짝만? 괜찮죠? 나 몰라. 여러분 책임져요. 따라라란 딴.
따라라라라란. 자, 열면 이렇게 박스처럼 돼 있네. 이번에 이렇게 약간 박스. 요거는 그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받침으로 써도 되겠네요. 요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 책이 한권 들어있어요. 책을, 이거, 이책 있고, CD가 이렇게 안에 딱 박혀있고, 딱 안전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잘 빠지지 않게. 참, 파란색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책과, 이건 뭐야?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거. 옛날에는 여기에 오디션 보라고 그거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제 안 들어있나? 와, 나 옛날에 그 CD 사면 SM 그 오디션 볼수 있는 그 안내해주는 그거 있었는데 지금 없나 보네요. 자,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바지 뭐냐면, 이렇게. 쫙 펼치면은 이렇게 멤버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와요. 이렇게 또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이게 땡스투인가? 땡스투인 것 같아요. 멤버들의 땡스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고. 아, 진짜 해도 되는 거죠? 난 몰라. 많이들 이렇게 잘 소장하시라고. 자, 이거 이제 이 책을 이만큼 두께예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 사진들을 하나씩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자. 뭐, 이 우리 아이띵카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 슈퍼클랩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슈퍼클랩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 우와, 처음이 저예요. 그럼 똥하이. 그리고 마시? 마시는 내 친구? 죄송해요. 이특구 톡톡스 톡토로독 톡톡톡스 현통통통.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다 보여줘도 되나? 량구 끼우 끼우. 자, 이렇게 순서가 있고. 오, 그 다음 또 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거 그 다음 빨리 보여줄게요. 이렇게. 네, 사진들이, 예쁜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박싱 끝. 자, 지금 뭐 할까요, 이제? 응? 야, 영회 왔구나. 영회야, 너 여기 왜 어떻게 들어왔니? 잘 지내고 있어? 뭐 얘기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이브는? 자, 뭐 하면 좋을까? 재미없죠, 여러분? 그만할까?
설거지 하라고? 설거지는 이미 다 해서 설거지 거리가 없어요. 자, 어쨌든 슈퍼주니어가 14년 동안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 물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할수 있도록 힘이 돼줬던 우리 엘프가 있었기에, 먹방, 뭐야. 이동해야, 너 아직 안 갔냐? 먹방. 그럼 오늘 그러면, 14주년인데, 뭐 술이라도 한잔 할까요? 뭐 기념은 해야 되잖아. 축하는 해야지. 여기 미성년자 계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뭐 맥주나 가벼운 술이 있으시면 이 앞으로 가져오세요. 짠 한번 하시죠. 잠시만요. 좋아하는 맥주 잔입니다. 원래 제가 이 맥주를 좋아하는데 지금 그걸 다 마셔서 지금은 요게 있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맥주는 이렇게 잔을 기울여서 따라야 돼요. 그래야 거품이 덜 생겨. 안주는 있어요, 지금. 자, 한번 하시고, 오늘 우리 14주년을 축하하면서, 와, 저 원래 혼술 이런 거를 안 해봤는데, 야, 여러분 덕에 제가 이런 걸 해보네요. 제 처음이에요. 저 난생 처음 그 혼술.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혼술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자, 잔 드세요. 자,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무슨 분위기지?
자, 우리 14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아끼고 사랑해준 우리 엘프에게 고맙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 사실 오늘 제가 아까 또 물어봤어요. 오늘 식사라도 어떻게 안 하냐고. 근데 스케줄들이 있더라고요. 몇명 멤버들이. 그래서 다음에 함께 하기로 했고, 오늘은 제가 슈슈 대표로 여러분과 짠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 슈슈의 그 건배 그게 있어요. 저희가 원래 다 죽여 하잖아요. 술 마실 땐목 축여로 합니다. 자, 목 축여. 시원하네. 시원하네요. 원샷? 이거 집에 혼자 있는데 이거 원샷은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진짜? 저 나중에 이거 막그 인스타 거기서 뭐 차단당하거나 그러면 어떡해? 술 마셔서. 좋아하는 안주 뭐냐? 좋아하는 안주? 저는 사실 근데 술 마실 때 안주를 잘안 먹어요. 뭐를 많이 먹으면 그게 뭐 속이 막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술 마시기 전에 간단하게 밥을 조금 먹어두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술 마실 때 안주는 근데 먹으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두부김치 좋아해요. 전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두부김치, 김치전, 이런 김치로 만든 요리들,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기 전에 초코우유. 이거는 자꾸 트림이 나오네. 초코우유는 마시 그술 마시기 전에 마셔두면 이게 위를 이렇게 살짝 달래줄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초코우유를 마십니다. 제 주량이요? 주량은 여러분 보낼 때까지 제가 마시죠. 저는 사실 우리 멤버들 중에 그 주당들이 워낙 많아서 그뭐 신동, 규현 뭐 이들과 함께하면 제가 죽고 이거 왜 들어왔어 또? 예성이 형 짠. 예성이 형 들어왔으니까 내가 한 모금 더 마실게요. 몽키 왜 자꾸 울려? 아, 형그 노래가 몽키 매직이었어서 그런가? 몽키 매직! 심재다, 심재! 심재! 오징어 게임 심재! 좀 있으면 또 도망가겠다. 형, 우리 14주년이에요. 재원이 형. I love you. 형, 미음치는 뭐예요? 축하해. 진정성이 없어요, 형. 좀더 진심으로. 혁지.
요거 다 마시면 전 라이브 끄겠습니다. 우와, 이글파이브 하셨던 재원님? 형 다 알고 있어요. 온돌 연습이 그립지? 와, 이 형 진짜 악마지, 악마. 온돌 연습이 뭔지 아세요? 예전 옛날에 심재현 형이 우리 춤 가르칠 때, 연습생 때 숙제를 내줬었는데, 그때 저랑 동해랑 이렇게 있었었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뭐 안 해올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그 형이 갑자기, 그 진짜 그때 당시에 한여름 8월달이었을 거예요. 밖에 온도가 거의 한 40도까지 올라갈 때 갑자기 연습실을 그 보일러, 온돌 그 보일러를 한 50도까지 올리면서 거기서 한 시간을 땀 뻘뻘 흘리게 춤을 시켰어요. 이형 악마예요, 악마. 여러분, 공격하세요. 이형 악마예요. 이형 나쁜 형이에요. 형그 시절이 그립네요, 형. 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그립네요. 그런 의미에서 자, 뜨거웠던 온돌 연습을 생각하면서 한 모금 더 마시겠습니다. 조만간 한잔해. 형, 전 한잔할 거면 안 해요. 한쫙 해. 한쫙 해. 그만 할게요. 라이브를, 이거를 잘안 하는 이유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의미 없이 여러분 시간을 뺏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뭔가 저는 라이브가 됐든 아니면 그, 뭐, 유튜브 뭐가 됐든, 좀,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가, 왜냐면, 죄송해요. 왜냐면, 뭔가, 그, 같이 계속 대화를 좀 막 더,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 올리시는 댓글들을 제가 다 읽고 있는 거 맞죠? 이 정도 속도가 맞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리센에서는 왜 이렇게 빨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지? 지금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하니까 한 입. 야, 길준이 왔냐? 디은이, 길디은이, 길디은이. 콘서트 뭐, 뭘 맞아. 야, 김용민, 넌 왜 왔어? 맥주가 청량 가면, 야, 진짜 시원하다, 이거. 아, 뭐, 김용민. 야, 김용민은 아시죠? 제 노예예요. 다른 설명 않겠습니다. 제 노예. 오케이.
너왜 콘서트 안 왔냐?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야, 영혜랑 용민이 너네 둘이 따로 연락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뭐 궁금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를 제가 조금 그래도 얘기를 조금 하다가 갈게요. 궁금한 게 없으신가? 집에서 제가 쓰는 그런 이게 맥주 마시니까 자꾸 트름 나온다. 집에서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 싶은 머리색? 하고 싶은 머리색. 사실 저는 검은 머리를 그냥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있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검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사실 염색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노래가 또 그때그때 컨셉이 다르니까. 다음 콘서트 어느 나라에서 해? 이제 태국이죠? 우리 11월 23일, 24일. 사와디캅. 짜까찌, 짜까찌. 11월 23일, 24일. 임팩트 아레나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 콘서트 할때 우리 세븐틴 친구들이 콘서트 보러 왔는데 너무 진짜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너무 착하고 무대도 너무 잘하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끝나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희랑 태국에서 같은 날짜에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11월 23일, 24일. 저희 아마 옆에 공연장에서 할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렇다고요. 짠. 다 마셔갑니다, 현재. 내일 뭐 해요? 내일도 사실 콘서트, 스케줄이 없어서, 운동하고, 제 개인적인 일정들 볼 예정이에요. 뭘 보여주지?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을 좀 보여드릴까요? 방송에는, 저희 집이 좀 나왔지만, 안방이랑 거실 위주로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은 텐트가 있는 방이에요. 제가 거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텐트가 있는 방이에요. 예쁘죠? 근데 너무 어둡다, 잠깐만. 괜찮아요? 이렇게도? 자. 너무 어둡죠? 어, 누나다. 누나, 누나 이거 어떻게, 누나 볼 줄 아네? 누나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를 하고 싶지만 지났으니까 패스. 누나가 그 본인 생일인데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 나한테 선물을 줬을까? 이건 분명히 큰 그림이다. 더 큰 걸 얻기 위한 큰 그림. 자, 이제 다 마셔갑니다. 이거 어두워도 괜찮아요? 아니, 방을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 불을 켤게요. 됐다. 됐죠? 짜잔. 이렇게, 제가 가끔씩 이 방에서, 이렇게, 예쁜 의자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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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문제 그 거예요. 우리 동이 형도 고치지 못한 이 방에서 주로 뭐 해요? 이 방에서 가끔씩 여기 이렇게 이 텐트에 누우면 되게 편안해요. 일단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뭐 연출이나 뭐 이런 거 뭐 생각할 때도 가끔씩 여기 이렇게 와서 누워 있을 때 있고.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그 영화였는데 무슨 영화였더라? 어바웃 타임이었나?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애기들한테 방에 텐트를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꼭 내 집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해놔야지 했는데 이렇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텐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모금 남은 것 같아요. 한 모금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옆에 디퓨저 무슨 향이에요? 요거 말이요? 요거? 요거는 그 뭐지? SM 거기에 있는 건데 뭐라 그래요? 거기 그 코엑스 거기 뭐야? 거기 있는 건 거기 이거 향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이 향이 제일 좋은데 이게 향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어디 써 있는 거지? 예, 여러분 보면 알아요? 봐봐요.
왜 이렇게 뿌였지? 이렇게 뭐 바닥에도 이런 거 써 있는데 이 이름인가? 어 아티움 아티움 아티움에서 파는 건데 이거 향 좋더라. 이거 향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이거 종류가 이게 디자인도 똑같아. 그래서 아니 로즈가 장미가 아니라 로즈라고 다 로즈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종류별로 다 사서 이거를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무슨 향인지를 모른다는 거.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렇게 우리 14주년을 축하하는 축하주도 마시고 짠 이제 드리고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브로 가끔씩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만한 만족하실 만한 라이브를 이거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와요? 나와요 이제? 일단 여기는 한국은 지금 10시 반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완전 안 들려? 누나 안 들려? 어떻게 하는 나 뭐 누른 거야 또? 근데 뭐 한 거지? 안 들려요? 내가 뭐, 이제 들려요? 이러봐. 내가 이러면 진짜. 이래서 잘 안 해요, 이런 거를. 이게 너무 어려워, 복잡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안 들렸다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내가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하고 제가 그 라이브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그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라이브를 뭔가 재밌어 할 만한 뭔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래서 라이브를 사실 잘 안 했던 건데 뭐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이 좀 재밌을 수 있게 뭔가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게 생기면 라이브를 가끔 여러분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그 뭐죠? 아까 그거 리슨 그 채팅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거 또 꼭 이런 기념일 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회사랑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감. 사실 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해요.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아무튼 사랑합니다. 레일프 사랑하고 슈주 사랑합니다. 14주년 이제 1시간 반 남았어요. 여러분 잘 자고. 명성님도 왔다. 명성님 왜 뒤늦게 와요? 명성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그 연출을 또 멋지게 제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드림메이커의 김명석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 연출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많이 도와줬어요. 네. 자, 이제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파리. 여기는 이거 제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들인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다 꺼내서 충전 중인데, 왜냐면은 옛날에 저장됐던 사진들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저거를 여러분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일단 충전 중입니다. 가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굿나잇. 땡큐. 시시다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드리마카시. 코큰캅. 그라시에. 그라시아스. 오브리가토. 고마워. 안녕. 지금 스파시바. 바이바이. 갈게요. 이거 어떻게 끄는 거더라? 종료. 이거 누릅니다. 종료 누릅니다. 자, 하나, 둘, 셋.